안녕하십니까. 정봉수 공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나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가 상담을 왔습니다. 이 회사 규정에, 병가 규정에, 그 근로자가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뭐 크게 다쳤을 때그 치료를 위한 그 기간은 유급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된 의사가 의사가 그 발급한 그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있지. 그 병가가 얼마 동안에 그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지난번 유방암이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유급으로 휴직을 준 적이 있는데, 그 회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6개월은 너무 긴것 같다. 그래서 3개월로 조정하고 싶은데, 이를 취업규칙에 변경하게 되면은 그 근로자의 어떤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 건지,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병가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 근로자의 배려 차원에서 유급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약정 휴가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어떤 기간이 정함이 없이 유급으로 준다는 것은 그거는 그 무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 측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회사에서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뭐 인정해 줄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로는 무급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장기간 될 때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한테 공지를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 정년이 있는데, 그 정년을 초과하는, 법정 정년을 초과하는 그 기간을 늘리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규칙 변경을 이렇게 사회적 타당성이 있더라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한테 공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또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한테 공지를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